자, 저희는 지금 대구커피 박람회 안으로 들어왔고요. 저희 대장님 지금 보시면 아주 멋있게 앞치마까지 매서 이거 뭐 하나 줬습니다. 지금껏 봤던 대장님 중에서 제일 멋있지 않나. 예. 이 정도면 그냥 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욕 아닌가. 네, 칭찬입니다. 네. 일단은 어떤 그 심사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그 로스팅 대회 심사고요. 총 두 가지 원두를 심사를 할 건데, 하나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프로세싱한 커피를 심사를 하고, 또 하나는 과테말라 원두고 내추럴 프로세싱한 원두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총 에티오피아 100분 그리고 과테말라 한 83분 정도 83명 정도가 대회 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전을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저희 대장님 멋있게 심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면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긴 한데, 혹시 지금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짧은 시간 동안 그 180여 명의 분들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책임감이 좀 드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분들이 개인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대회에 출전하셨는데, 조금 뭐 시간이 좀 촉박하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제 집중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심사가 조금 어려워질까봐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집중도 해야 되고 그래야 공평한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을 잘 조절한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대회 운영진 분들이 굉장히 그 시스템적으로 많은 커피를 그래도 공정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대장님 뒷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스팅에서 맛을 보는 심사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될까요? 일단 심사는 심사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통 저희가 커핑이나 커피를 심사할 때 하는 그런 커핑 폼이 있습니다. SCA가 공인된 그런 폼들이 있는데, 그런 폼이랑 비슷한 폼이지만 여기 대회에 맞춘 우리 운영진분들이 직접 만든 그 폼을 이용해서 심사를 하고요. 네. 심사 내용은 뭐 밸런스나 플레이버, 시트니스, 그리고 뭐 애프터 테스티, 바디, 뭐 오버올 뭐 등등. 예. 어떤 항목으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항목당 10점, 그리고 곱하기 2가 되는 항목이 한 3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총 100점의 커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화면으로 보이시겠지만 지금 에티오피아 1라운드 시작했고요. 저희 대장님도 심사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심사가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저희 대장님 이제 9라운드째 에티오피아 심사 진행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이제 대장님 10라운드 마지막 에티오피아 심사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숙소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대구 커피 박람회 그 위원장님 이사님 네, 저희 이사님 사무실에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제일 궁금했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80잔이라는 잔을 이제 심사를 하시면 원두들이 심사하게 될 원두들이 아무래도 좀 혀가 마비가 되면서 하기 힘들어질 텐데 그거는 좀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셨을까요? 일단은 뒤로 갈수록 오히려 심사가 쉬워지는 게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슷한 커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냥 계속 점수가 다 비슷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더 뛰어나냐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 그랬을 때 조금 이 점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컵수가 많더라도 향미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난 커피는 분명하게 딱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1등부터 100등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100잔의 커피 중에 뛰어난 커피 몇 가지를 먼저 본선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본선에서 또 다른 심사 평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갈수록 조금 더 쉬워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대회를 출전하고 싶거나 아니면 출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분들한테 조금 팁 같은 거나 조언 같은 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회 심사 기준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회 심사 기준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로스팅 대회라고 한다 그러면 로스팅에 출품되는 생두의 어떤 향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향미 표현이 잘 될수록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배전도를 높은 배전도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낮은 배전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마셨을 때 그 커피의 컵노트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배전도가 가장 나이스했고 그리고 발현도 그러니까 향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사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포인트가 높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낮아서 좀 발현이 좀 덜 된 상태 요것만 빠지면 그럼 사실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180잔이나 지금 심사를 하셨는데 고생 너무 많으셨고 내일 또 본선 하는 데에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끝!